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자화전자 이야기인데요. 카메라 부품 제조 업체인데 이 자화전자가 1,900억 원을 투자해서 애플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 출시될 아이폰 14에 탑재되는 이 카메라 부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카메라 부품 협력사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을 하는 게 대기업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규모나 생산 능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대 급등률 인데요.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엮여서 좀 이슈들이 나오면 또 급등하는 형태들이 나오고 근데 네. 하지만 옥석 가리긴 해야겠고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 자화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현재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19 직후에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둔하기 때문에 이제 부품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그다음에 아이폰,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스마트폰 판매가 확실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시면 바닥에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오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고 요즘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 출고가가 인상된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부품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 이슈로 오늘 엮여서 급등인데요. 네, 1,900억 규모의 애플 부품 공장 설립 이슈입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애플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상향 조정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냐면 미국 정부와 동급으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거고 네. 한국 전체보다도 애플이 안전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무디스 입장에서는 애플은 무조건 안전하다. 예. 이렇게 그냥 확정을 지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애플의 영향력이라든지 경쟁력은 견고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폰 이제 14이죠. 14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이 갤럭시를 안 쓴다라는 관점 말씀드렸죠. 예. 네, OS의 차이 극복할 수 없다. 아이폰은 진짜 이상하게만 안 만들면 앞으로도 잘 팔릴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바꾸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15가 됐든 16이 됐든 앞으로 추가적인 시리즈가 나오겠지만 아주 현격한 변화가 없다면 판매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뭐 실적 전망치도 여전히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랑 엮이면 일단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아이폰 14에는 카메라 화소수가 전작 대비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자화전자가 생산해서 그 보급하는 것은 OIS, 네, 손떨림 방지 장치입니다. 카메라 화소 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OIS의 중요성도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이노텍의 유휴 공장 인수 후에 생산 라인으로 개조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휴 공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OIS도 빠른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생산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금일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의 수급력도 굉장히 좋네요. 10월부터 거의 꾸준히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화전자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비단 자화전자뿐만은 아니에요. 파트론, MCNEX 이런 카메라 모듈주도 주가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꾸준하게 오늘 장에서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트론과 MCNEX 이런 종목도 오늘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에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주의 성장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역시도 추가적인 우상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자화전자는 단기에 갭상승을 했고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라고 보고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그 이슈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뭐 이거는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카메라 모듈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보시면 좋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옵트론텍 같은 종목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더 가볍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지금 현재 2%대 강세네요. 8,640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자화전자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유자 관점이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13%대 26,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장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은 강보합권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3,000선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고 국내 증시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예. 뭐 나스닥이 크게 올라도 국내 증시는 찔끔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점을 좀 치고 가려는 시도를 보여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일단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 유입,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견인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전략으로 보면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주를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딱 11월 말부터 꺾였어요. 11월 말부터 꺾여서 지금이죠. 네, 12월 말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옵니다. 성장주 순환매 장세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성장 테마가 메타버스나 게임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려면 훨씬 더 강한 섹터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뭐 로봇주가 반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나 게임을 대체할 만한 강한 성장 섹터가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에 다시 저가매수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그 내년 같은 경우 플레이 투 언이죠. 네,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NFT가 도입된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의 외형 성장은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니까요. 게임주 그리고 게임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쪽은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주는 사실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오미크론이 지금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뭐 잡을 수 있다, 치료제 나왔다, 예. 뭐 알약 나왔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을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만 명을 궁극적으로 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은 반등할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게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재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